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 논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주시청은 썩어도 아주 꼴락 썩은 것 같다. 참말 제가 이렇게 이런 제목을 잡고 영주를 얘기해야 되는 이런 마음이 진짜 참 착잡합니다. 왜서 이런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가? 자극적인 행동이 지금 영주시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이 했는 일에 대해서 국장이 이유를 걸고 설명을 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항의를 했고 항명을 했다는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 신문들이 이렇게 대서특필로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위아래도 없고 뒷박 잡힐까봐 대화나 하겠어 하는 이런 영주시청은 아주 썩어도 꼴락 썩은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논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의 영주방송과 유튜브 조교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잘 봐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지금 사실 지금 거지 동냥하는 것 같네요. 저는 영주시청으로부터 광고해달라고 하는 광고비, 홍보비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저는 지금 유튜브 방송이나 영주방송을 운영하는데 쓰임새는 많고 하지만은 돈 드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봐가지고는 제가 지금 이제 자율 후원금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 이름으로 여기에 농협 351-1270-1463-83 조교 통장을 지금 여기 게재해 놨습니다. 이다가 다음은 1,000원, 5,000원 뭐 많은 주시면 고맙고 여분 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또 제 방송을 앞으로도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다가 한 뭐 얼마라도 후원해 주시면은 제가 고맙게 쓰고 좋은 방송을 제작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보십시오. 영주시청은 썩어도 아주 꼴락썩은 이런 걸 하니까 영주시청에서도 뭐 돈 주고 싶은 생각이 없겠지요. 하지만은 이거는 사실이에요. 또 내가 전번 방송 때 얘기했지만은 까는 거하고 지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까는 거하고 지적하는 거 다른 거야. 이건 까는 것도 아니야. 이건 지적이야. 선배 공무원으로서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야. 너 왜 하는 행동이 이 모양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전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지요. 13개 눈꼴이 씹나는 거 이거는 지금 그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의 얘기는 한국일보가 하고 헤럴드 경제에서 지금 보도되어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관급자재 납품권으로 해가지고 시장하고 국장하고의 알력이 생겼다. 알력 다툼이 생겼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 성립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어. 저도 공무원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했지만은 우리 시절에는 뭐 오래된 시절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런 거 상상을 못해요. 그리고 전국에 지금 2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은 시군구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장이 시장 있는데 대드는 거 이거 안 보이는 데서는 저들이 뭐 계급장 뛰고 맞장을 까든지 뭐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 깔고 뭉개든지 조인트를 까가지고 꼬라 앉혔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런 방송 들어 이런 기사 들어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공을 좀 들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거 금방 뚝딱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뒤에 보면은 영주시장과 A국장이 광급을 주고 싶은 업체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주고 싶은 업체가 있었는데 영주시장은 부천에 있는 그 태머라는 그런 업체가 있었고 그 A국장은 구미에 있는 공장에 여기에 대리점인가 뭐 지점인가 하여튼 이런 유통업체를 갖고 있는 여기를 주고 싶었어요. 두 개 더 하는 보면은 영주로 봐서는 전부 다 타지 외지래요. 외지인데 여기서 왜 이거를 올려놨나 하면은 A국장이 지역업체를 뭐 어떻게 저떻고 운운하길래 지금 이걸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분명히 영주시장은 부천에 있는 태머고 A국장은 구미에 있는 구미의 생산공장이 있는
우리 영주에 대리점이 있는 이 D번 이 회사예요. 그래 놓고는 이 사람들이 지역업체도 아닌 데크 납품 회사를 두고 영주시장과 A국장이 얘기하는데 A국장이 지역업체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 놓고는 이 사람들이 시장은 뭐 자기가 시장의 권한으로서 선정해놓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 A국장이 이 시장이 있는데 에? 무슨 할 말을 표현한다는 것이 지금 잘못 전달됐다고 얘기는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정황들이 지금 정황들을 지금 한번 알아봅시다. 그 신문 보도상에는 보면은 알력이다. 아니 시장하고 국장하고 알력 관계 참 이게 섭섭하다. 알력 다툼이다. 말썽이다. 하극상이다. 이 신문 안에 이런 표현들이 들었어요. 자, 누구인데 부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돈 앞에 에? 자 이거 한 건 하면은 떨어지는 게 뭐고 남는 게 뭔데 에? 이렇게 돈 앞에 공무원들이 이? 위계가 있는데 이 위계를 쌍무시했던 거 아닌가 그거? 그럼 뭐 설명했다고 교육했다 그러는데 그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한국일보나 헤럴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은 그렇게 잠재워지지 않고 있어. 응? 공무원이 위계상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에이? 일?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우리 땅바닥에 꼬물꼬물꼬물꼬물 기어가는 개미 새끼들도 이렇게 보면은 앞에 한 놈이 딱 가면은 쫙 따라가고 곧다우 개미 사회도 질서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막강한 공조직 공무원 영주에서는 천여명의 그 머리 숫자를 갖고 있는 영주시청 이 탄탄한 공무원 조직에 위계지수가 이 모양이라 그니 지네 가든 똥개가 웃겠다 참 남 진짜 어지간히 웃겨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기사 내용에 보면 또 나오지만은 이 A국장이 하는 얘기에 지역업체를 뭐 이렇게 하자는 뜻으로 시장님인데 가가지고 얘기했다 이러는데 그거는 말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내가 여기서 얘기했지요. 지역업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그거 어디서 보여줬나. 이 사람 영주시장은 부천에 생산공장이 있는 게고 A국장이 얘기하는 거는 구미에 생산공장이 있는 게고 대리점이나 지점 이런 유통업체가 영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사 내용에 요대로 있어요. 영주에는 데크 생산 공장을 갖춘 업체는 한 곳뿐이다. 딱 이렇게 적혀 있어. 내가 어떤 일을 가다가 또 보여줄게요. 그런데 요 한 곳을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네 본사가 영주시 문수의 농공단지 안에 있으면서 제2공장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제2공장은 어디 있나 하니까네 예천 보문에 있어. 그리고 이 회사의 이름은 주식회사 K뭐로 나가고 우리 뭐뭐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인을 두 개를 갖고 있는 회사더라고. 그리고 이 회사는 정부 조달에 등록이 된 업체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뭐 어떤 걸 하고 있나 하면은 목재 데크를 하고 있고 목교 나무 다리를 넣고 있고 조경 시설물 설계 제작 시공 전문 업체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지어내는 게 아니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창작한 게 아니야. 이거를 확인해보고 싶으면은 영주시청에다 전화해보라고. 영주시청에다가 영주시청 경제산업국에 투자 유치 분야라든가 경제팀 분야에다가 전화를 해보면은 알 수 있고 또 이게 행정안전국에 회계과라고 있어. 회계과 돈 지출하고 계약하고 입찰 보는 데가 있어. 거기다 전화해보면은 우리 지역에 데크 생산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물어보라고. 그러면 하나뿐입니다 대답이 들어요. 두 개 이상 되거들랑 내는데 좀 연락해달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신문 보도 내용을 봐가면서 지금 얘기를 합시다. 신문 보도 이거는 내가 썼는 게 아니에요. 신문 보도를 그대로 갖다 옮기라는 겁니다.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은 이 다툼은 내 돈의 금액은 내가 여기서 뺐어요. 그거는 내 좀 유치해서 빼버렸어. 예, 기사를 읽어 그 밑에 기사를 이제 읽어보면서 할게요.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은 이 다툼은
이 다툼이라는 게 다툼이라는 이 자체가 형성이 돼야 되느냐 이 말이야. 이게 공무원들이 응? 기가 빠졌는 거야. 다툼은 영주시 계약을 총괄하는 격리관이기도 한 A국장 응? A국장 이 A국장이 미는 업체를 제치고 영주시장 측근이 민 업체의 택거가 관급자재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 A국장이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약 당시 해당 부서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된 결제 서류를 올리자 A국장이 계약 및 건설 부서 계약 부서하고 건설 부서의 관계자 3명을 국장실로 이 A국장실로 불러가지고 선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추궁을 했다 이 말이야. 왜서 이렇게 됐느냐 하고 이걸 물었어. 물었는데 별로 기분 좋게 안 물었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머리를 또 나오는 거야. 이어서 A국장은 세 명의 그 공무원들을 관계 공무원을 대동해가지고 시장실로 들어가는 거야. 시장실로 가서 박남서 시장에게 시장님 수습합니다 는 취지에 항의를 했다 이렇게 기사가 쓰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시장이 정하면 정했는 게지. 예? 안 그러면 공개 입찰로 해가지고 시장 리더 그다가 힘 저쪽에 관여하지 말고 국장 리더 관여하지 말고 그럼 입찰로 하지. 왜 이거를 이게 누구가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싸움질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이게 됐으면은 이거는 누구나 정하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힘을 잘못 쓰다 보면은 힘이 터져가지고 지금 온 동네 대한민국에 지금 우사를 하고 있는 거야. 응? 공무원들은 시장실에서 그 대동했던 공무원들은 시장실에서 내보낸 뒤에도 수분 동안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A국장이 같이 갔던 서너 명의 그 공무원들을 내보낸 뒤에 자기 혼자 남아서 따졌다 이거지. 응? 따진 걸로 보인다 이런 말이야. 당시에 시장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침묵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이 오고 가는지 몰래 존댓말이 오고 갔는지 뭐 쌍말이 오고 갔는지 야 난 네 말 먹었는 거 다 알아 뭐 이런 게 왔다 갔는지 시장님요 섭섭하이더 하고 공손하게 물었는지 이거 어느님이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시장은 별 반응이 없었다 그러는데 시장이 그래도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막 대꾸를 안 했는지 약점이 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했는지 이게 우리가 이게 전부 다 추측을 할 수 있는 일을 이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어. 그때 당시에 녹음했는 게 있거든. 녹음했는 거 들어놓고 우리가 이래 했는데 이런 방송 이런 저쪽에 신문 보도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봐 그러면. 자, A국장의 항의가 끝난 뒤 시장실 문 밖에서 이를 들은 모 비서가 몇 명 되니까 모 비서는 시장에게 시장인데 들어가가지고 항명이니 당장 인사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모 비서가 시장실에 문을 닫다 놓는 그 밖에서 들어봐도 조근조근 소근소근 했는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비서가 들어도 기분 나쁜 말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도 비서가 보좌하는 입장에서 시장님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 될 일 아닙니다. 저거는 국장이 시장님인데 항명을 했기 때문에 당장 인사조치해야 됩니다. 이래 된 거예요 이게. 이거는 아주 기사도 명확히 잘 썼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시장 측근과 A국장이 추천한 업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 파문이 확산될 수밖에 없지. 이것들이 뭐요 전부 다 지역업체는 건드리도 안 하고 엉뚱도 안 됐고 말이야. 생산공장이 엉뚱도 안 됐고 있는 걸 가지고 돌아가지고 지금 그 선정이 나왔으니까 지금 지역업체는 입도 한마디 안 띄고 있는데 괜히 지역업체가 욕먹을 수도 있잖아.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납품도 못하고 욕먹을 수 있잖아.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제 선정에서 밀린 한 업체는 업체 관계자는 시장 측근과 A국장이 추천한 업체는 테크 등 자재도 갖추지 않고 대리점 또는 지점 형태로 운영하면서 관급 자재를 수주받아서 외지 생산업체에 넘겨 납품
납품하는 허울뿐인 지역업체다. 이건 지역업체라고 하는 생산업체는 아니야, 이게. 생산업체가 아니면은 유통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업체야. 그런데 이제 신문에 딱 보면 요게 나오는 거야. 영주에는 테크 생산 공장을 갖춘 업체는 한 곳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주시장과 A국장이 강업자재를 주고 싶은 것은 영주시장은 부천에 있는 대문 업체, 예? A국장은 구미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대리점 업체. 이거를 밀라 그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요 뒤에 보면은 또 기사가 이런 게 나와요. 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 요 나오는 거야. A국장은 시장님에게 항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인데 항의 안 했는 게 이게 밖에서 듣던 비서가 항의성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 안 됩니다. 했겠어? 그리고 A국장이 얘기한 거 봐요. 시장님에게 항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업체 제품을 써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지역업체로 부천에 있고 구미에 있잖아. 영주에는 버젓이 영주에는 주식회사 K뭐하고 우리 뭐뭐주 이게 문수농공단지에 우리 업체가 버젓이 있는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 빨간 걸 전하는 거야. 그리고 이를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관계 공무원을 대당했다고 해명한다. 아니 무슨 교육을 시키면은 지방에서 지가 시켜야 되지 이 밑에 하위직 공무원을 시장 앞에 갖다 놓고 시장 들으라고 교육시켰단 말이야? 그럼 시장도 교육시켰단 말이야? 어디 뭐가 이거는 기사가 잘못됐는지 A국장이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를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관계 공무원을 대동했다고? 시장도 교육시켰어?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이 문구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번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데크 그 강급하는 저쪽에 납품하는 이 과정에서는 지역업체는 말 한마디 못하고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는데 외지 시장도 외지의 거 그 안에 있는 경리관 국장도 외지의 거 가져와가지고 서로 시장 거 열라 국장 거 열라 그래 하다가 저끼리 알력 다툼 나고 하극상이라고 비춰지고 온갖 창피다당하고 있는 거야. 옳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공무원을 해도 구시대에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이거든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공교직에서는. 그래서 시장과 국장이 제3자가 알도록 이게 신문에 나도록 이렇게 다툰다 하는 거는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야. 공무원 조직에서는 국장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시장님인데 가가지고 속은 얘기를 해도 그렇고 부속실에 너 좀 자리 좀 빼달라 그러고 밖으로 나가라 그래놓고 저들이 떠들어도 시건대고 뭐 시장님 오늘 좀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시도 그거 저 벌판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해도 되고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돼. 그런 것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까암들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영주시장의 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난 사건 중에 아주 큰 사건이야. 대사건이야. 시장을 이렇게 얕본 사건이 이게 작은 사건이야? 이런 경우 부하가 상사의 목줄을 탁 틀어지고 말이야. 숨을 못 쉴 정도의 목줄을 딱 쥘 만한 그런 약점을 잡아가지고 니 진짜 한번 죽어볼래? 이런 식으로 달게 들었는지 나 이런 것도 의심스러워요. 이게 항명성 하극상이야. 이게 저 둘이만 했는 게 아니잖아. 지금 밖에 사람도 들었다 그잖아. 들어가지고 시장님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정도로 그 안에 얘기가 험악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A국장이 하는 이 제스처는 이 퍼포먼스는 내가 뭐 시장 있는데 이런 걸 조금 뭐 불손함 공손치 못하는 그런 행동을 좀 보이더라도 내가 밀라하던 그 업체가 좀 보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납품에 밀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장 있는데 따졌다 이거를 이 퍼포먼스로 보여주려고 했는 일은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들어. 그런데 왜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가 문제지. 그래서 여기 뭐 썩을 게 있고 익힐 게 있고 꾸먹을 게 있나?
그래서 시장이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시중에 지배적인 얘기인데 시장이 인사를 하나 못하나 봅시다. 진짜 뭐 A국장이 이? 시장 목줄을 틀어지고 어? 약점 탁 잡아가지고 인사 못하도록 해놨는지 진짜 이 꼴불견 아닙니까? 스스로 이쯤 되면은 A국장이 스스로 시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러당을 지어서 저 다른 곳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게 맞지. 그런데 이런 경우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이 A국장이나 시장하고 관련 없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뭐 어? 시장님이 생각하던 곳으로 됐으면은 다음 차례를 기다려서라도 저 같으면은 시장님요 이번에는 시장님 사정도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 한 번만 좀 밀어주이소. 제가 미리 하면 한 잔 빨아 땡겨버렸거든요. 빨아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가 이거 안 해주면은 제가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저 죽습니다. 시내 못 나갑니다. 한번 봐주이소. 부탁드릴게요. 이래 얘기하면은 아 이 사람아 그런 마냥 부리지 말게 알았네. 근데 그럼 뭐 다음에는 뭐 자네가 저쪽에 그래 하도록 하게. 아 이런 말이 오고 가지 않았겠어? 그렇겠는데 지금 이게 에? 아니 결정됐는 걸 지금 번복하란 말이야? A국장도 이거 번복하려고 지금 이거 이 퍼포먼스 했는 거야? 말이 안 돼. 영주시장 그 어? 이 그 국장과의 이 알력 관계는 아마 알려질 대로 다 알려졌고 그리고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천여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기강을 잡고 일을 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자 내부 기강을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거는 인사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A 국장은 자기가 여기에 나쁜 뜻이 없었다 그러면은 시장님 저 다른 데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 말문을 열어서 다른 사람이 다 알게 말문을 열어서 다른 쪽으로 피해가는 게 맞고 그리고 민선 시장이기 때문에 민선 시장에는 선거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사람들은 지지자들이 있어요.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러게 되면은 지지했던 선출직이 이런 경우를 당했을 적에 억울함을 알면은 그냥 안 있으려 그래요. 그냥 안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내인데도 되고 욕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지금 이런 방송을 해서 아 그런 것도 또 조금 중지시켜야 되겠고 어차피 알려지는 거는 알려졌더라도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나. 응?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시장도 다른 타지역 업체 가져왔고 A국장도 다른 데 거 가져와가지고 저 것들이 안에서 불협화음이 생겼고 이 정작 영주시의 생산 공장이 있는 업체는 말도 한마디 못하고 괜히 억울하게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업체가 지금 상당히 억울한데 영주시장도 이 A업체의 보상점을 찾아줘야지. 잘못하기는 시장하고 A국장이 잘못해놓고는 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 그 생산 공장이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또 이 얘기를 자꾸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거예요. 어디 전부 다 둘 다 어디 외지업체를 가져와가지고 지역업체는 쓸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짓을 해가지고 임명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주시청에 국장이 다섯 명이 있어요. 다섯 명들의 이 지금 꼬라지들을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A 경보 뭐 하는 국장이 있어요. 이 국장 이거는 지금 말이야 약식 기소됐어. 검찰에 약식 기소되는 게 왜 기소됐느냐. 자기 땅에 농사를 잘 짓는데 뭐 편리하라고 저쪽에 포장을 했든지 뭐 도로를 닦아 포장을 했든지 자원 이거 지금 처음에는 뭐 아주 명명백백하게 괜찮은 것 같더니만 해. 결국은 검찰에 약식 기소돼가지고 이게 예산도 지가 맘대로 세우고 이래 했는 것 같아. 이 되겠나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사태의 지경에 놓여있는 마인데 명태도 못하고 사태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엉거주춤한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검찰에 기소가 됐으니까 법원의 판 저쪽에 결정이 나와야 봐 알지. 그리고 K문화국장이라는 거 있어요. K문화국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보면은 단산 돈사 그 건축 허가하고 아마 몇 년 전부터 관련이 있는 이 사람이 요 어떻게 승진을 해가 지금 국장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2012년인가 16년인가 뭐 반려 한번 됐으면 고마이지. 반려 끝났는 게 지금 10년을 이놈의 허가는 10년을 끌고 있어. 왜 이리 10년을 끌어야 되는가? 영주 시민들 아는 사람 있어요? 영주 시청에 하는 일이 이렇게 깜깜해도 돼?
그리고 이것들이 말이야 전량 위탁을 하라 그랬는데, 응? 이 전량 위탁 하라 그랬는데 축분은 축분료를 전량 위탁하는 업체를 응? 가지고 검토를 했는 거야. 고업 용수를 정수하는 업체를 선택했는 거야. 이거 알고 있지? 이것도 확실히 규명해 보라고. 나도 이거 알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5천만 원 왔다 갔다 한 이 가지고 추잡하기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유튜브에 영주시 단산 동원 돈사라고 치든지 영주시장 돈사라고 치든지 쳐봐. 몇 개 엄청난 숫자에 이게 나와. 그 다음에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영주시장 돈사 딱 쳐봐. 엄청난 기사가 쏟아져 나와. 이 추잡하는 게 연중에 또 돈 5천만 원 왔다 갔다 하고 난 이후에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에 재판을 했어. 재판하는 과정에 거짓으로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어? 이거 심의 들는데 밝혀야 되지. 왜 들어갔어? 들어갔다면 왜 들어갔고 안 들어갔었는데도 어? 이게 공명한 서류를 가지고 재판했는 거야? 이것도 심의 들는데 왜 안 밝혀? 그리고 지금 2심 재판을 찍게 보안 서류로 들어갔다고 얘기 들리는데 축분 처리 업체 제재에 비료 공장이 들어갔어. 공업 용수 처리하는 공장이 들어갔어. 이 부분도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그리고 이게 재판은 최종심이 중요한 거예요. 1심, 2심, 3심 그 대법원까지 하고 나서 이게 민원인이 또 강제 신청을 해가지고 강제 1심, 2심까지 끝났는데 1심, 2심을 다 영주시가 이겼어. 이겼으면 이거 허가 안 해주고 반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지금도 끌고 있어? 어? 왜 끌고 있어?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이게 뭐 공소시효가 넘은지 안 넘은지는 모르겠다만은 넘고 안 넘고 간에 영주시에서 있었던 이 재판 문제에 대해서 영주시가 했던 행정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르는 거 소상하게 알려줘야지. 알려줘야 되는 문제는 그리고 건설 과정이면 자기 일만 해야 되지. 다른 환경이나 소방에 관련되는 검토해야 될 문제를 해당 부서에 검토받았어 안 받았어? 어? 거기에서도 사업이 되나 안 되나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쪽에 검토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으면 왜 안 받았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지금 시민들한테 토해놔야지. 설명을 하고 이것도 허가가 되나 안 되나에 중요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요인이 있을 만한 얘기야. 환경 분야 같으면 특히나 그렇고 이런 거짓수를 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재판을 해본 사람은 분명 알겠지만은 최종심에 따라야 된다는 거는 최종심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간 거 2심에서 3심 대법원으로 가는 거야. 대법원에서 얘기는 강제 1심 강제 2심을 했어. 강제 1심도 기각되고 2심도 기각돼가지고 영주시청이 이겼어. 이겼는데 강제 1, 2심은 이 사람들이 지금 잘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는 거야. 에이? 그리고 영주시의회도 이런 것들을 그냥 나무 일 보듯이 문제입니다. 문제의식만 갖고 있어가지 안 돼. 이런 것도 또 영주시의회에서 하다가 감사하다가 안 되면은 고발해야지. 아니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것을 밝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고발을 해야 되지. 왜 이거는 우리 그 문제가 다분히 있습니다. 뭐 이따오 소리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 안 돼. 지금 두 번째 문뭐 국장 이거 이 사람 말이야 이 돈사 이 허가 문제하고 무관한 사람이야. 이렇게 승승장구 저기 뭐로 그 저기 저 승진할 만한 그런 그런 행적을 갖고 있어? 그다음에 지행 뭐이 국장 데크 납품 업체를 해가지고. 구미 거 가져와 가지고 구미 업체 구미 생산 공장 있는 거 여기 대리점 있는 거 하고 시장 부천에 있는 대번 회사하고 서로 자기 거에 올라가다가 이 모양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확실하게 문제가 된 거는 아니지만은 지금 누가 뭐 어떤 경제적인 뭐로 인사에 개입하고 있지는 않아. 저기 현직 시의원이나 전직 시의원이 인사에 개입한 바는 없는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거 많은 의혹을 사는 거야. 그리고 또 인사를 하면서 꼭 해주고 싶은 사람이 배수 밖에 있는 것도 승진시키는 경우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도 자꾸 의심받지 말고 잘 살펴보고 있으면 공개해.
한 사람 하는데 700명이나 7명이나 갖고 하는데 7명 안에도 드는 거, 들지 않는 거를 억지로 끄다가 붙인 경우, 저쪽에 승인시킨 경우가 있는가 없는가 말이야. 그런 거 중요한 문제잖아. 그런 거나 옳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대거 납품하는 걸로 가지고 시장하고 겨루다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리고 비 뭐도 저쪽에 도먼 그 국장 이거는 말이지. 아니 이산 운문에 가면은 2m 2m 도로가 있어. 농지하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거를 어느 농민이 파는 것 같은데 이거를 복구하는데 2m 2m짜리 복구하는데 3년 4년이 걸려가지고 내가 이거 방송 많이 했잖아. 지금 이래가지고 이 국장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저는 온 지가 뭐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2, 3개월 아래에도 속지 파 저쪽에 파치 퍼져도 소단이 있다고 맹영주시청 바로 옆자리에 있었잖아. 영주에서 지금 입이 뻘겋도록 얘기하고 있는 게인데 그리고 지금 당장 금방 왔다 그래도 공무원 2, 30년 했는 사람이 그거 딱 보면 몰려서 지금도 안 됐잖아. 그 옆에 지금 저쪽에 불법 건축 저쪽에 그 불법 건축 있는 거 지금 신고는 내 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했어 안 했어? 내가 이거 한번 또 까지 볼 거야. 또 저기 이, 그 이국장 그 도시 뭐 하는 이국장 응? 아이고 그 밑에 일 많지. 어? 이거 서천변 관리 운영하는 거 하고 많지만은 내가 지금 그거 다는 얘기 안 한다. 안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그리고 노 뭐 저쪽에 센터 하는데 에? 보조금 불실 관리 에? 보조금이 어디 뭐 누구 어디 뭐 그냥 노잣돈이야? 행여 거린들 주는 그런 뭐 여비야? 이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에이? 그렇게 쓰여줘도 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있잖아. 이거 지금 감사하고 나면은 내가 감사가 언제 끝나는지 지금 두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미 감사 보고 시원찮으면 고발하겠다고 지가 이거만큼은 내가 공포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고발하면은 고발발 서요. 지금 대통령실이라든가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보조금 아니야. 이 보조금도 어디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일반 저 밑에 나노토 기업자도 모르는 농민이 이렇게 썼다 그러면 나는 겉도 안 봐. 겉도 안 보지만은 정말 이거는 어마무시해. 꼭 해야 돼 이거는 내가. 내가 정말 어떤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고발까지 생각하고 내가 당초에 내가 감히 우리를 쳐 하면서 내가 고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빨리 마무리 안 지우면은 마무리 안 지우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특별 지시하고 맞물리면은 도로 큰 욕 보기 전에 큰 욕 보기 전에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너 저쪽에 보험 뭐 하는 거 이거 국문장 하는 거 이거는 내가 아직 지금 또 언급하기도 싫고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지금 영주시장 내가 며칠 전에 내가 방송을 했지요. 지금 13가지 눈에 가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거 정말로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제는 영주시의회에서도 손 다여지지 않고 안에 내부 감사 기능에서도 안 되고 도에서 감사 내려오는 것도 여버리고 왜 몇 억 같은 거 저게 불실나고 손실나는 거는 그냥 주의 한 장으로 끝나는 거야. 아이 그냥 그 주의 한 장 먹고 돈 몇 억 그렇게 할 것이면은 아이씨 그래 돈 버는 게 더 빠르지. 응? 그 13가지 이거 읊으려 그래도 하 진짜 참 그렇다. 하지만은 제목만 읽고 가자. 단산 동원의 건축 허가 문제,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관리 문제, 납재련소 문제, 선비세상 관광 미니 열차 문제, 그 다음에 서천의 선비다리 설계 용역 부지지 없어졌는 거, 시원 업체에 152건, 문수에 220건 수익계약, 베어링 산업단지, 사무관 면담 위에 이거 인사비리예요. 인사비리 이거는 인사비리라고 봐야 될지 의혹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게 자관 운영에 잘못되어 있는 거. 그리고 공무원 승진 문제, 배수 외에 했는 게 있는 거 없는가. 그리고 적극행정 한다 그래 놓고는 적극행정 지금 원래 아마 4년가 4회째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안 되고 있잖아. 한 번에 하면은 4명, 5, 7명까지 하는데 몇 명 혜택 줬어? 거기 보면은 대내외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활동을 했고
또 그 안에서 어? 또 이 뭐라 아이템 내는 그런데도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안에도 있는데도 나는 보니까 그 안에 있더라고.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아니 쌀에 콩 빼내듯이 싹싹 골라내고 엉뚱한 게 뭐 다 되더라고. 어?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일은 다 잘하면서 금평은 잘 못 받는 모양이지. 이런 짓 하지 마라. 박남수 시장 처음에 처음에 들어오면서 지임사를 치게 뭐라 그랬어? 장이와 뭐 이거 장이. 장이 장달을 했는 그게 대외적으로 엄청난 그 수상을 대외적으로 엄청난 수상을 했는 사람이 거기 그냥 아마 많이 늦었더라고. 인사에 서열에서도 왜 늦어야 되는데.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신문고를 어무시하게 무시하고 있는 거 이거 어? 이산 운문에 농로 훼손됐는 거 이거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부정 지적에 불법 건조물 돼 있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배상 문제 내지 구상권을 그 구상권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문제들이 아니에요. 고발장 한 장 들어가면은 수사로서 끝장을 볼 수도 있는 거야. 조심해. 왜 이런 거를 저쪽에 뭐로 명경 알거치 못해. 뭘 봐주려고 그러다 이래 된 거야. 자, 제가 지금 많이 떠들었습니다만은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영주시청이 썩어도 아주 너무 썩었다. 골락 썩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아직도 영주방송에 예? 유튜브 영주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자율 후원을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뭐 방송 만들려고 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 구좌가 여기 있으니까 뭐 많이 하면 안 되고 많이 하면 저도 부담스럽고 조금 그저 조금씩 보내주시면은 그래도 제인데는 그것으로 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논평은 영주시가 썩어도 아주 꼴락 썩었다. 이 썩었는 거 정말로 영주시의 직원들도 각성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영주시에 가가지고 위아래를 찾을 수 있겠고 뒷박대릴까봐 대화나 옳게 하겠어요? 응? 뭐 녹음당하고 뭐 약점 잡히고 하면은 나중에 그거 가지고 멱살 잡으면 나는 꼼짝도망하게 안 맞네고 얘기 안 하는 게 편하지. 이런 불신을 조장하지 말라 이 말이야. 영주시청이 시장하고 국장하고는 차이가 많아.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차이만 해도 엄청나. 부시장 하다가 시장 나와가지고 민의로부터 선출되는 사람 극히 드물어. 그렇게 함부로 쳐다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지. 어떻게 이게 자기가 미는 왜 무슨 이유로 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이유로 밀었어. 지역업체라면서 지역업체도 아니잖아. 지역업체는 엄연히 지역업체는 여기 있는데 지역업체는 여기 있잖아. 무슨 농공단지에 제2공장까지 갖고 있는 우리 지역에 대구 정산업체가 여기 있는데 이걸 냅두고 엉뚱한 데 있는 거 말이야. 이게 부천에 있고 구미에 있는 것까지 와가지고 밀고 땡기고 그것도 힘싸움이 서로 될 만한 사람들끼리 싸워서 그것도 말도 안 했는데 국장하고 시장하고는 천양지차야. 쳐다볼 수 없는 자리야.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